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은요, 동탄에 양갈비에다가 좀 맥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전에 저희 그 처갓집 형님하고 좀 늦은 시간에 가족끼리 해가지고 한번 와서 먹어본 적이 있는 곳인데, 기억에 맛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또 양갈비에 또 한잔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해봤습니다. 여기는 동탄에 매양꼬치라는 곳입니다. 아, 오늘 양갈비를 먼저 한번 좀 시켜봤어요. 양갈비에 맥주 한잔 먼저 시원하게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양갈비 요거 2인 시켰거든요. 1인 3만원. 네. 이게 지금 초벌해가지고 잘라서도 주는데, 저는 오늘 영상각을 위해서 한번 통으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아우, 저 익을 동안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맥주 한 모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쏴서. 아우, 좋았어. 아유, 감사하고 사장님이 또 온면을 서비스로 좀 해주셨네요. 아우, 온면 서비스. 이게 또 고수 넣어 먹으면 맛있는데. 아우, 쏴서. 네, 감사합니다. 야, 저는 또 고수 좋아하거든요. 이제 또 고수 넣어서 먹어야지. 자, 하나 먹어봅시다. 어우, 거품. 어우, 사사. 아우, 와와. 부들부들 죽여줘버리네 진짜. 와, 일단 나 이 키기도 또 겉은 지금 살짝 탄 것 같지만 괜찮아요. 진짜 안에 보시면 진짜 잘 익혔어요 내가. 와, 매콤하다. 양갈비 자체 양념이 은은하게 살짝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예. 야, 미치겠다. 진짜 부드러워요. 퍽퍽함 없이. 와, 최고야. 그리고 그 제가 항상 여기 양꼬치 넣고 먹을 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취약한 향이 있어요. 고기 누린내 제가 취약하거든요. 전혀 없어요. 누린내 집는 거 전혀 없이. 와, 아, 감사합니다. 야, 또 내가 좋아하는 마파두부도 나왔어요. 이건 제가 주문한 거. 마파두부. 이게 선택지가 있어요. 양념을 강하게 아니면 순하게. 아, 저는 좀 강하게 했습니다. 쏴서. 아. 양고기가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뭐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걸 이제 많이 먹잖아요. 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건 닭고기겠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이 금기 없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이 고기가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양고기가 더 많더라고요. 뭐 종교적인 어떤 이유 없이 다양한 나라에서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고기다 보니까 와. 자. 다음. 맛봐도 뭐. 아, 대표님 야, 향신료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는 약간 매콤 칼칼하게 많이 좀 향신료 많이 들어간 중국 음식 좀 좋아하거든요. 은은하면 은은한 대로 맛이 있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대로 저는 또 괜찮더라고요. 자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라져 나오는 걸 좀 드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이게 생으로 이렇게 하면 좀 굽기가 조금 힘든 게 이게 겉이 좀 탄 것 같은데 양념 때문에 살짝 거뭇하게 변해요. 지금 굽기는 되게 잘 알맞게 잘 구워졌거든요. 아, 웃기다 이게. 아, 청량함이 있는 맥주 한 모금 딱 하고 양갈비를 딱 먹으니까 어우 씹다가 기름진이랑 딱 어우러지다가 맥주가 끝나고 이 기름진이 딱 입에 도니까 다시 또 맥주가 땡겨요. 자자. 와우. 아, 안 되겠다. 양갈비 하나만 더 먹자. 아우, 못 참겠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우. 자. 자. 아유, 이제. 살짝 혀가 얼얼할 정도의 마라 맛도 딱 나고, 원래는 여기다가 계란볶음밥 있죠. 계란볶음밥 시켜가지고 계란볶음밥에 딱 양념 묻혀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와우. 맞아. 야, 확실히 손질 시켜가지고 이게 먹게 좀 먹기도 좀 깔끔합니다. 막 이제 뜯는 감성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생으로 시켰을 때가 좀 더 있는데 아.
아, 깔끔하게 먹는 거는 이렇게. 아우. 야, 소고기랑 거 다르고 돼지고기랑 거 다르고, 와, 참 유니크해요. 가사. 어? 절대로 지금 마파두부가 소위받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먹었어요. 아우. 아우. 사장님들, 저 오늘 또 한 맛있게 한번 덜 먹었습니다. 아. 혹시나 이쪽 그 화성이나 동탄 쪽 오실 일 있으시면 매한꼬치 꼭 오셔가지고, 야, 양갈비 드셔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음식들이 또 맛있어요. 요리나 이런 것들이. 아, 제가 지금 배가 좀 차가지고 더 못 먹는 게 지금 한일 정도로. 오늘 또 온면도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진짜 또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또 맛있게 잘 즐겨봤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